안녕하세요.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드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, 기아자동차 플래그십 세단입니다. 더뉴 K9 3.3 GDI 이그젝티브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 3월식입니다. 키로수는 14만 6천 키로였고요. 휘발유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5,330만 원이고요. 오늘 판매 금액은 1,550만 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 플래그십 세단 K9 모델입니다. 일단 차량 크기 자체는 이제 에쿠스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가격 자체, 그러니까 시세를 보시면은요, 제네시스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옵션 자체가 이제 최고로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고 예, 승차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제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내가 이제 대형 승용차를 한번 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K9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수입차 벤츠 S클래스라든지 BMW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AS 걱정이라든지 부품 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꺼릴 수밖에 없는데요. 국내 차에서는 이제 뭐 에쿠스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K9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단순 교환은 없어요. 다만 이제 판금이나 도색이나 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. 그리고 한 사람이 소유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버님이 타시던 것을 따님이 물려받으셨던 차량이에요.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는 4개 다 새 겁니다. 휠에 흠집 없고요. 상태 아주 얌전히 잘 타셨습니다. 앞모습은 BMW 7시리즈와 좀 유사하고요. 뒷모습은 렉서스 느낌이 나네요.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트렁크에서 보이는 거는 여기를 이제 스탠으로 막아매 놓으셨네요.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플라스틱이 있을 경우에는 짐을 싣고 내릴 때 보통 이제 까짐이나 쓸림이 있거든요. 그럼 이제 보기가 싫은데 이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, 뭐 넓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넓습니다. 아주 깨끗합니다. 이렇게 이제 대형 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, 얌전하게 타다 보니까 깨끗한 편입니다. 정말이에요. 이거는 뭐 저희가 갖고 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, 대부분이 좀 깨끗하고 얌전히 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뒷좌석 한번 타볼게요.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제 뒷좌석이다 보니까 안 탈 수가 없습니다. 일단 넓고요. 위에 천장에 선루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. 깨끗합니다. 좀 편안하고요. 그런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들을 들어보니까 바닥 소음이 좀 올라온다 이런 평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이제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실내 탔습니다.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고급 프리미엄 세단이다 보니까 좀 화려하고 우드도 좀 잘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핸들을 많이 보는데 핸들도 괜찮습니다. 14만 정도 타면은 보통 이런 데가 까지거든요. 약간 해진감은 있어요. 하지만 깨끗하다는 거. 당연히 뭐 메모리 시트나 통풍 이런 건 다 있는데요.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HUD 들어 있다고 되어 있고, 여기 보시면 이제 전자식 기아노브. 요거 정말 편하거든요. 요거 정말 편합니다. 이렇게 너무 편하고, 그 외에는 뭐 웬만한 건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 차의 이제 최대 장점은 승차감 아니겠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제가 한번 시운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힘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요. 뭐 핸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기름값만 정말 괜찮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큰 차를 아마 타고 싶을 거예요. 이 차의 연비에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, 시내에서 한 6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복합 연비는 9km가 찍혀 있는데, 실제로 고속도로 타셔야 9km, 10km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복합 연비는 한 7km 정도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. 내가 이제 대형차를 타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이제 대부분 직장 다니신 분들은 K9을 사시기는 좀 어렵고, 대부분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표님이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내가 좀 하차감 있게 좀 있어 보여야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. 제네시스 지금 초창기 모델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 차는 그래도 이제 구형 같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시잖아요. K3가 그렇고 뭐 K 시리즈가 대부분 좀 약간 신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디자인 자체가.
그리고 이 차가 2018년도까지 나왔습니다. 1세대가. 그러니까 또 좀 약간 좀 모르죠. 구형과 신형의 차이를 잘 모르시죠. 아, 부드럽게 아주 잘 나갑니다. 어우. 브레이크도 잘 듣고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뉴 K9 3.3 GDI 이기재 큐튜브 모델을 보셨는데요.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은 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겁니다. 내가 대형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,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로 전액 할부해 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